백숙을 한국식으로 하고 있어요. 프랑스, 잉글랜드 요리가 아니라 한국식, 코리안 푸드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게 익을 동안, 이따가 익으면 이제 제가 편집해가지고 올릴 거고, 익는 동안 이제 똥집, 이게 거의 똥집인데 뭐 굽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침이 나온다고 했어. 똥집은 구이기 때문에 좀 센 불로 이렇게 해서 지진 다음에 잘라야 됩니다. 참기름? 참기름? 식용유? 아니야, 얘네들 기름이 풍부해서 별도의 기름을 첨가하지 않아도 거의는, 이것 봐, 기름 덩어리잖아. 여기 기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겠다. 닭똥집 좋아해? 나는 닭똥집을 아주 좋아해. 근데 이거는 닭똥집이 아니라 거의 똥집입니다. 거의 어떻게 생겨야 될지 보여드릴게요. 좀 커요. 원래 얘가 다른 분한테, 김 올라오는 거 봐. 다른 분이 이제 타갈 건데, 이게 체중 미달. 체중 미달로 또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또 먹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이 고기값을 제가 환불해드리고, 제가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찍게 됐죠. 거의입니다, 거의. 자, 닭똥집이 살집도 냈고, 고기름도 뿌리고, 소금도 뿌렸어요. 맛있겠습니다. 잘 익으라고 이제 한 바퀴 돌려드리죠. 닭똥집이 아니라 거의 똥집. 자꾸 헷갈리네. 닭똥집이 아닙니다. 거의에요, 거의. 거의 요리 지금 여기 돌아가고 이제 뚜껑 열면 혼나기 때문에 열면 안 되고, 요리놀이지. 식용유를 뿌렸는데, 식용유 뿌린 게 맞나? 하여튼 뿌렸어요. 뿌리려니까 뿌렸어요. 기름이 나옵니다. 이 거의 자체에서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와, 맛있겠다. 자, 잘 익었습니다. 이거 봐. 여기다 먹어. 이거 손으로 잡아. 소금 식어 이제. 맛있어. 식어? 괜찮아. 손 찍어 먹어야 돼. 지금 먹을까요? 응.